안녕하세요. 썬블랭입니다. 오늘은 단풍 잎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잎 접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단풍나무를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 문의가 들은 거는 문방구점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은행. 은행 잎사귀 접기 방법이고요. 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는 뭐 가로 세로가 다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크게 접냐 작게 접냐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다 정사각형이면 돼요. 먼저 단풍 잎 접기 먼저 알려드릴게요.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펴주세요. 펴주시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끝 지점이 잘 받게끔 모서리가. 간단하면서도 쉬운 겁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자,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요 반대편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저는 세 개를 접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를 접어서 서로 이어붙인 거예요. 자, 여기 하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접어주세요.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 끝부분을 잘 맞추어서 아래쪽도 그럼 많이 접어가지고 붙여놔도 예쁘겠죠? 색깔이 접었죠?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 접은 점을 접은 데를 이용해서 서로 이어붙이기를 할 거예요. 한쪽 면만 펴주세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펴주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여기 선이 나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세 개를 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줄기인데요. 줄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접은 거에서 저는 이거를 반을 접어서 여기 사이에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풍 그 나무 접기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또 하나는 대표적인 은행 잎 접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안 보이게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됐죠?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행잎 잎에 여기 벌어지는 사이 부분 있잖아요. 그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위로 조금만 살짝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라주시면 돼요. 자른 다음에 반을 접어주세요. 접은 상태에서 사선으로 살짝만 우리 여기 자른 부분이 보이게끔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좀 이렇게 끝부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 부분이 좀 싫어. 좀 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을 위로 살짝만 올려서 옆으로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끝이 너무 뾰족하다 하면은 살짝만
접어주시면 또 느낌이 틀려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어떤 게더 조금 은행잎다워 보이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접는 방법에 따라 어떻게 접느냐도 틀린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느낌으로 접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로써 우리 가을에 맞추어서 나뭇잎 접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썬블링입니다.